안녕하세요. 오늘의 채용 정보입니다. 오늘도 구직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다양한 채용 정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관심 있는 기업 있으시거나 적합자라면 꼭 한번 지원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1월 14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마감되는 기업부터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업은 치료제를 전문적으로 생산하고 있는 업체 한국판비오의 소식입니다. 한국판비오에서는 경영지원부에서 사원을 모집하고 있는데요. 지원 자격은 고졸 이상의 학력자로 졸업 예정자까지 지원을 받고 있고요. 경력 무관하게 신입사원으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두 번째 기업 살펴볼 기업은요. IT 서비스 업체 가온소프트의 소식입니다. 가온소프트에서는 자바 개발자를 모집하고 있는데요. 지원 자격은 학력은 무관하지만 관련 경력 3년 이상의 경력자를 모집하고 있는 점 중요하게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 마감되는 기업으로 한국판비오와 가온소프트 이렇게 두 개의 기업 살펴봤는데요. 지원 자격과 우대사항 꼼꼼하게 살펴보시고요. 마감일이 오늘까지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 오늘 안으로 서둘러 보셔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양한 채용 정보는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진호시스템에서는 영업부 사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원 자격은 초대졸 이상의 학력자로 관련 경력 3년 이상의 경력자로 모집을 하고 있고요. 모집 마감일은 바로 내일까지인 1월 15일까지입니다. 이어서 디코에서는 유기합성 전공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원 자격은 대졸 이상의 학력자로 관련 경력 3년 이상의 경력자로 모집을 하고 있고요. 모집 마감일은 1월 15일 바로 내일까지네요. 이어서 세코닉스에서는 생산기술과 품질, 생산관리 이렇게 세 개의 분야에서 사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원 자격은 고졸 이상의 학력자로 관련 경력 3년 이상에서 10년 이하의 경력자로 모집을 하고 있고요. 광학설계 경험자 우대하고 있습니다. 모집 마감일은 1월 15일 바로 내일까지입니다. 삼진제약에서는 개발 부문에서 사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원 자격은 약사 면허 소지자로 모집을 하고 있는데요. 의약품 개발 및 허가 업무 경력자 우대하며 외국어 가능하신 분 역시 우대하고 있습니다. 모집 마감일은 바로 내일까지인 1월 15일까지입니다. 이어서 진앙제약에서는 공모팀에서 신입사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원 자격은 초대졸 이상의 학력자로 산업기사 자격증 소지하고 계신 분 우대하고 있고요. 기계설비 유지보수 가능하신 분 역시 우대하고 있습니다. 모집 마감일은 1월 15일 바로 내일까지네요. 송제산업에서는 영양사 경력사원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원 자격은 초대졸 이상의 학력자로 관련 경력 3년 이상이 있으셔야겠고요. 모집 마감일은 1월 15일까지입니다. 이어서 심진화학에서는 물류관리팀에서 사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원 자격은 학력과 경력 무관하게 열린 채용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모집 마감일은 1월 16일 목요일까지입니다. 이어서 아미시럽에서는 자재 관리와 자재 조달 외근 업무를 볼 사원 모집하고 있는데요. 지원 자격은 고졸 이상의 학력자로 경력 무관하게 채용 진행되고 있네요. 모집 마감일은 목요일까지인 1월 16일까지입니다. 네, 오늘의 채용 정보 마지막 소식입니다. 포에스텍의 소식인데요. 포에스텍에서는 자재 관리 업무를 볼 사원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원 자격은 초대졸 이상의 학력자로 관련 경력 2년 이상의 경력자로 모집을 하고 있고요. 모집 마감일은 금요일까지인 1월 17일까지입니다. 우리 몸에는 완벽한 약이 있다고 합니다. 무슨 병이든 치료할 수 있는 강력한 약, 바로 웃음이라고 하는데요. 많이 웃는다면 기분도 좋아지겠지만 건강도 챙길 수 있겠죠? 오늘 웃음 가득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 오늘의 채용정보의 진안이었습니다.